오늘은 대부분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장 예상이 4명이고요. 상승장이 1명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농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기아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역시 보합권장에 현대차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KC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동아소시오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우 차장님. 자, 연휴 휴진가요?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그나마 좀 그냥 일반 상승이 아니라 약간 강보합 정도의 이 소폭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오늘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펀드멘탈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기술적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그 시장에 대한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세가 그 수치가 아니라 상승 가팔랐죠. 뭐 그런 점에서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이 좀 그 과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지금 그나마 좀 꺾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돌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다음 주 이 9일 우리나라 한글날 휴장이죠. 이 그런 점에서 그 사이에 나오는 미국 고용 보고서 이 결과가 좀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나라 증시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요한 부분은 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환율에 의한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패턴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선대응보다도 어떤 그 매크로 지표에 대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후대응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과도하게 떨어져서 뭐 PBR이나 뭐 PER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 올해 중에서 가장 어떤 저평가에 대한 이 밸류 측면이 좀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지금 저가 매수에 의한 공격적인 매매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대응하는 이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관망세 속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일단 환율의 움직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24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장이 어제 굉장히 좋은 반등을 보이다가 장후반부에 무너져 내렸죠. 그 이유는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V자 반등으로 올라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제가 시장 자체의 약세 가능성을 약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과매도 구간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나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상황을 살펴보자면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 과매도 상황이긴 하지만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고,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많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현금 여력이 많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현금 비중이 부족하신 분들, 지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금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더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이 멈춘 이후에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조금 더 불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시차를 어느 정도 두고서 공략하는 게 안정성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결국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돌아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미국의 채권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잡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장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사장님. 농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지금 시장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죠. 근데 뭐 경기 방어주라는 것이 어떤 시장 상황에 뭐 리스크가 많이 적다라는 것보다도 우선 시장이 어떤 상황이 되든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죠.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500억 이상까지도 지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이 수출에 대한 매출 상승세가 거의 2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반응 속도가 더욱더 좀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북미 쪽,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이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분기가 약간은 지금 비수긴 하지만 우선 재고 소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3분기뿐만 아니라 이 4분기 때의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목태강, 여러 가지 신남토레드 이런 신제품이 이 더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리뉴얼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안정적으로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나 판단되면서 이 농심을 좀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 오늘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기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많은 분들께서 언급을 하셨을 텐데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2분기를 피크로 해서 실적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겠지만 실적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9월 달에도 뭐 최다 판매를 기록했었던 부분 그리고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어제 같은 날에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현재 매크로적인 상황들 뭐 환율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량 종목으로 연말에 배당까지 노려본다면 기아라는 기업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